13만? 네. 아, 이거 공학용 계산기인데 제가 이걸로 그림을 그려요. 간단하게 나비 한번 그려볼게요. 다 됐어요. 아, 이거 제가 함수식을 세워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린 거예요. 함수요? 네. 선이 딱 하나잖아요. 네. 이걸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, 그러면? 아, 기울기를 올리고 싶으면은 X 앞에 높은 숫자를 붙이면 돼요. 어? 오, 바뀐다, 뭐가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고 싶으면 이만큼을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. 아. 어떤 그림이든 다 그릴 수 있어요. 끝났습니다. 중학교 2학년이었죠? 네. 근데 지금 삼각함수 배워요? 아니요. 제가 원래 수학을 많이 좋아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. 자신 있습니다. 드립 그림은요? 와. 아, 나 몰라. 아까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러세요. 어디가 제일 어려워? 어? 오.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. 이분 될 뻔했다. 우와! 아니, 우와, 근데 저거를 다 땄다고? 선을 땄다고? 그림을 보고 나니까 거의 오차가 아예 없어가지고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. 왜? 저도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분들이랑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. 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저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. 에? 얼마요? 2주요. 오히려 좀 어렵다기보단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요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한 발상의 전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연구자로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 많이 하길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. 수학이 그럼 예전보다 그럼 더 좋아진 거예요? 어때요?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.